남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잘 비축을 해놨는데 나하고는 돈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이게 내 재산이요 뭐 모든 결과물이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으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보물. 그냥 이 트로피만 건져온 거예요. 이사 올 때는 그냥 저기 월세로 들어왔었어요. 3층에 월세였어요? 네. 내 집 경매로 넘어가고 뭐 모든 짐은 다 버리고 한 거의 열 추럭을 버렸을 거예요. 채무 해결을 위해 살던 집을 경매로 내놓고 3년 전까지 월세살이를 했던 송대관 씨. 한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다 못 갚은 것은 지금도 10년에 걸쳐서 회생에 가가지고 10년에 걸쳐서 갚고 있어요, 지금도. 그날 오후 무슨 일일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외출에 나서는 송대관 씨. 멀지 않은 곳에 가려는지 차도 타지 않고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골목을 벗어나 큰 길가로 접어듭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근처 버스 정류장인데요. 7분 있다 온 7분. 버스 타세요? 그럼 버스 타죠. 나 혼자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는 혼자 그냥 나와서 버스 타고 막 돌아다녀. 언제부턴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한다는 송대관 씨.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휘어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한 모양인데요. 사실 그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인생의 크나큰 시련이 닥치면서부터였답니다. 대천 어디에 굉장히 큰 땅덩어리가 나는 약 한 7만 평 대지로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평지에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꼭 자기가 읽어내겠다고. 알아서 해봐.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 돈으로 다 샀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 이제 융자를 썼다. 근데 빨리 땅이 해결되고 그 돈으로 현실화되고 다시 돈이 돌아와야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이자가 쌓여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근데는 나중에 가서 빚이 280억까지 간 거야. 예기치 못한 송사에까지 휘말리며 방송 출연 정지라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송대관 씨.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일은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재판을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근데는 판결이 송대관 무죄로 나왔어요. 네, 무죄. 그럴 때 한 1년 정도 제가 그 마음도 심란하고 노래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나 스스로가 한 1년 가요계 노래 부르는 걸 쉬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때 찾은 것이 혼자서 천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는데요. 자주 오세요? 자주가 아니라 매일 와요. 에브리데이. 왜 여기 매일 찾으세요? 모든 그 건강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된다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모든 제 신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온갖 오해로 찬란했던 명성마저 빛을 잃었을 때 걷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염없이 걷다 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는 송대관 씨.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또 버텼지만 또다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발버둥을 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막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매스컴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송대관 자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뜨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 가짜 뉴스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먹통이 되어버리더라고. 무심하게 흐르는 저 강물에 그가 흘려보내고 싶은 상념은 무엇일까. 76세 송대관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 잘 모든 부인을 왜 데리고 산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 부인처럼 우리 집사람처럼 시집 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데뷔 이후 8년이란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송대관 씨. 그를 대신해 만삭의 몸으로 생계를 꾸린 건 아내였고 가수 송대관을 지지해준 이 역시 아내였습니다. 나는 오늘날 내 아내 이정심이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 폐인 됐을 거야. 마음이 약한데. 노래 부르는 감정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요즘에 내 아내가 불쌍해서 더 씩씩하게 살아주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통곡할 사람이야.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김성한 동생을 만나게 된 게 미국 생활, 이민 생활 했었잖아, 옛날에. 그렇죠. 미국에. 네. 그래가지고. 오시자마자. 나 혼자 돌아왔어요. 네. 가족은 다 미국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돌아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야간 업소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소속됐어요. 이제 이게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소속의 이제 매니저가 그렇지. 예예. 예. 이게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우연히 비슷한 때가 있었어.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으로 만나갖고 이제 끝나면 뭐. 일로 만난 사이는 금세 공사를 뛰어넘어 이어지게 됐고 이제는 서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어깨동무도 예. 불렀잖아. 그럼요. 예, 야인 시대 주제가 어깨동무 어깨동무 친구 내 친구야 괴로우나 힘들어도 걱정 말아라. 그래? 예. 걱정...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아, 우리끼리 참 얘기해 보면 지금은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마음. 네. 내 아내가 이제 그 사고를 하기 전이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와중에. 에 우리 야, 혼자 힘으로는 참 힘들겠다. 야, 나 죽는다. 야, 나 죽었다. 야, 사람 좀 살려봐라. 내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친형제간도 없고 형제는 있어도 상대가 그런 네. 상대 아니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액수도 그렇고 그렇게 주변에 많지가 않았었죠. 그지. 그럴 만한 분이. 예, 예. 그걸 그대로 좋게 받아들여갖고 자네가 10억을 들고 왔잖아. 예. 따지고 보면. 예.
송대관 씨가 힘들었던 순간 가장 먼저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바로 김성환 씨. 김성환 씨 역시 선뜻 송대관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동거래 솔직히 하기 힘들잖아요. 가족 간에도 하기 힘든 게 동거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 뭐 나중에는 놀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놀란 건 뭐 두째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그게 제일 먼저였죠. 김성환 덕분에 그때 당시는 참 감사했고 내가 이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것도 참 지금 돌이켜보면 추억이야. 네. 나한테는 큰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픔의 추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네, 추억. 그런 추억 만들기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아픈 시절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사이 참 좋네요. 내 곁에 있어줘서 덕분에 네, 정말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김성환 덕분에 네가 내 곁에 이렇게 있어줘서 내가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섭외가 점점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에 정말 친형제처럼 친한 형이 있었는데 기현아 이런 형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투자를 받던 너 있는 돈이던 다 합쳐서 어떻게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형의 말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자. 이 생각으로 그 하나로만 거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떠안은 빚만 자그마치 4억 8백. 억울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해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가 했어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지? 왜 저래 저 사람? 막 이랬는데 그때는 되게 시원했어요. 되게 시원하고 막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피가 터지는 순간에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미친 사람처럼 웃고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책임지고 갚았다는 빚. 그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합니다. 이 여는 그냥 집안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래서 다 와서 오늘 뭐 끓였니 하고 같이 엄니랑 같이 거들면서 식사하고 그 차리는 모습이 그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드라마를 요새 많이 보셔가지고 그게 부러우신가 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빨리 해야 되겠죠. 그거는 불효이긴 하죠. 사실은. 에. 이탈리아에서 결혼과 이혼을 겪었던 김동규 씨. 이혼하고 바로 왔죠. 얼마 안 있어서. 못 살겠더라고 혼자. 거기서는 돌아오게 된 계기가 또 이혼해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탁 가방 두 개만 들고 탁 서양에서 탁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태로 한국을 딱 혼자 비행기를 딱 타고 왔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딱 밥 먹었냐? 그 밥 먹었냐가요? 정겹습니다. 정겨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국이랑 밥을 차려줬는데 옷을 대충 입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바지가
다 눈물로 젖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남자가 참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많이 우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아. 그러면서 다시 이제 칩거 생활에 들어갔죠. 그다음부터. 이혼 후 가장 힘든 시기에 작업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성악가 김동규를 대표하는 곡이자 축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어. 진짜 그러네. 그냥 이혼할 때, 이혼한 해에 그 곡이 나왔어요. 정확히 봄에 이혼을 딱 하고 그다음 그해 가을에 음반사에서 연락이 와서 아, 이 노래를 김동규 교수님 목소리로 기악곡인데 제작을 한번 해보면 노래로 제작을 해보자. 수백 곡이 있는데 그중에 탁탁탁탁탁 골랐어요. 그래서 딱 고른 게 그 10월에 어제 멋진 날에 그 곡을 봄에 이제 제가 헤어지고 가을에 그 노래를 하나 10월에.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 이탈리아에서 배운 파스타는 김동규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접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토마토 파스타에 피클 대신 김치. 아들이 손수 만든 스파게티의 맛은 과연 어떨까?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애들이 먹으면 참 맛있어. 좋아해요. 매워.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많은데. 참 내가 이거를 5년 동안 이것만 먹었어. 5년. 88년인가 그때 이태리를 가가지고 거의 장가가기 전까지 먹었으니까. 너무 고생했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리워요. 맛있어. 지인에게 100억대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예. 네. 많이 힘들었죠, 뭐. 왜냐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지인의 유혹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내 돈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의 돈도 같이 나를 믿고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죠. 내 돈만 다 잊어버린 것도 속이 상한데 평생 모은 돈인데 남의 돈도 이렇게 같이 엮여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현상이. 유혹도 살짝 받았어요. 약이나 뭐 수면제나 뭐 이런 거에서 뭐 살짝 유혹도 받았어요. 아 정말 싫더라고요. 아유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일을 마치고 자리를 옮긴 곳은 카페입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반드시 들르는 재근 씨만의 단골 카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잔의 커피를 시킨 재근 씨. 이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한 걸까요? 그런데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번갈아 마십니다. 라떼를 좀 마신 다음에 이만큼 나오면 그 전에 이거랑 같이 맛을 본 다음에 여기다 우유를 넣으면 이게 아이스 라떼가 돼요. 그럼 세 잔 마시는 게 돼요. 그러면 되게 막 풍족해, 행복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은 재근 씨.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두 잔의 커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위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여유 있고 좋죠. 쉴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한때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던 재근 씨.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브랜드 하려면 패션쇼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청담동에 쇼룸도 렌탈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생산비, 쇼비, 뭐비 하려면 그 돈이 제가 없으니까 다 대출 받았었거든요. 나중에는 뭐 카드 대출, 보험 대출, 보조를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막 뭐 뉴욕부터 해서 홍콩, 싱가폴, 뭐 이태리 막 다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그래서 부도났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재근 씨.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는 3억이라는 빚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면 만든 일 하면서부터 갚게 되었죠. 빚 갚으려고 시작한 게 가면 일이니까. 가면 만드는 일을 한 6, 7년 했었고 1,000개 넘게 했으니까. 네. 그거 하면서부터 유명세를 많이 타서 뭐 여러 다른 디자인 프로나 행사나 광고나 디자인 콜라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서 그때 들어오면 빚 갚고 들어오면 빚 갚고 해서 다 갚았어요. 잠시 망중한을 즐긴 재근 씨가 향한 곳은 동네의 작은 식당입니다. 백반 주세요, 사장님. 조금만 주세요.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는 재근 씨. 브런치를 즐겨 먹을 것 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바로 가정식 백반이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싸가. 집에서 먹는데 그냥 그때 집에 가면 다 안 먹어요. 근데 해먹으면 이렇게 못해, 나는. 선장님, 이거 빈통 가져왔는데. 예. 이거 그때 수정과통. 근데 하나는 내가 모르고 부셔먹었어요. 이거 왜 샀어요? 이거는 김치 친구랑, 이거 옛날에 담아주신 거. 이게 냉장고 통찬이 다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아드님하고 주세요. 화이트데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명절 때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게 수정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파는 거는 너무 달아서 혈당이 올라가니까 좀 덜 달게 해서 해주세요. 따로 그래서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어버이날이었는데 카네이션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보라색이고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시중에 없어요. 근데 직접 사셔서 포장해서 저를 주시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감동받았고 그러면서 또 주시면서도 또 내 쑥스러울까 봐 그냥 가다 엄마 생각나서 샀다가 사장님도 생각나서 사가져왔어요 이러시는데 거기에 그냥 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고 이게 장부예요. 저 여기다 그냥 성결절 해놓고 날마다 이렇게 적거든요. 단골이 된 지도 벌써 5년째. 이 식당에서 재근 씨만이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인데요. 백반 7,000원.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만 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또 미리 선결제를 해요. 따뜻한 밥 한 끼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입니다.